자, 여러분, 빅 웨이브, 빅 사이클, 뭐 이런 용어들 참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2017년에 그 반도체 빅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많이 썼는데 The Next Wave of IT Super Cycle이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봤는데 그 보고서의 주인공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SK증권의 김영우 IT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고 이사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보고서 그 저 명명할 때요. 네.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끼죠. 야, 한쪽은 난 그럴 것 같아. 한쪽으로는 정말 강하게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야, 이게 너무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적절히 이제 네이밍을 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네? 슈퍼 사이클? 아, 이런 네. 용어가 나왔어요. 뭐 2016년 말 17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고요. 예. 이게 그 차이는 예.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은 그냥 업앤다운이 되게 루틴하게 움직이는 걸 사이클이고 예. 빅 사이클은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크게 올라갔다는데 반대로 그러면 내려갈 때도 좀 커요. 예. 슈퍼 사이클은 등락이 없다는 건 아닌데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사이클이. 그게 이제 사실 아 그냥 이 웨이브가 큰 게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우상향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진폭을 그리는 거는 예. 일반 사이클이냐 아니면 그게 이제 사이클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가느냐 예. 이런 게 이제 빅 사이클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 슈퍼 사이클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미 16년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가 본격화되면서 예. 일단 이게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987년 이후에 지금까지 시대를 보면은 예. 과거에는 정말 사이클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보면 과거의 반도체 업체 중에 없어진 게 네. 절반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정말 파산했거나 네. M&A를 당했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어가 모든 부분에서 점점점 이게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뭐 당연히 하락 사이클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네. 근데 적자라는 기업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미 그래서 사이클 자체는 슈퍼 사이클인데 네. 이게 웨이브가 언제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움직일까라고 네. 했을 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업턴을 맞이했고 뒤에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3년에서 4년 때가 이제 진짜 아주 크게 솟구치는 또 한 번의 이제 웨이브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이브가 이제 1차, 2차, 3차로 온다라 그럴 때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파악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의 이제 뭐 책무가 되겠죠. 그 이제 그 빅 웨이브라는 이제 반도체 업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일단. 이제 네, 반도체 전망에서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 근데 뭐 2023, 24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네,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실적. 그죠? 네. 또 외국인이 지금 줄창 사고 있는데. 네. 이게 의미가 뭐냐?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도 외국인 많이 샀죠? 뭐 오늘도 뭐 네. 메인 매수가 최근 들어서 그냥 바이코리아의 그냥 하나로서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우리 김영우 의사가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고요. 반도체 네. 이거 보는 거예요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희가 디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번에 올라간 거는 네.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는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이제 상승은 디램이었어요. 디램. 디램이었고 제가 이제 뭐 지난 분기 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터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큰 근거가 일단 19년과 20년에 투자가 많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 과연 연말까지 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예. 여기서 2020년까지 투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빅그로스가 나올 게 없어서 예. 이제 그 메모리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재고 리스타킹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연말까지 재고를 줄이면 그러면 내년도가 상당히 최적화된 실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요. 네. 이 코비드19가 나오면서 사실 2분기까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좋았었냐면 그때는 이제 혹시라도 라인 멈추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빨리 미리 사야 되지 않을까? 선침에. 그래,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이 메모리를 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뭐 가택 연금 수준이었잖아요. 락다운 같은 거.
그래서 그때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6주 정도는 실제로 서버 DRAM이 그대로 재고가 쌓였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8주치가 쌓이게 되는 그림이라서 네. 6, 7주 정도 있었던 이제 이 뭐 클라우드나 이렇게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재고가 예. 6주 더하기 6주면 12주고 6주 더하기 8주면은 14주니까 그렇죠. 갑자기 재고가 13에서 14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52주 중에 14주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도 이제 한 6주 7주 있는데 좀 넉넉하게 사야지 그랬다가 꼼짝도 못 하고 증설도 못 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다이렉트로 확 올라간 그림에서 네. 3분기 때 전혀 안 사는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전혀 안 샀더니 이제 한 분기가 지났더니 어느 정도 됐냐면 아마존 저희 추정치로는 한 분기를 안 샀더니 안 산다는 게 전혀 안 가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 구매가 없었다는 뜻이죠. 네. 그랬더니 한 6주 정도치가 재고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다시 6, 7주 되던 게 12, 13주까지 올라갔다가 6주치가 줄었으면 다시 6주.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도 안 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재고가 없어지는 그림이 되잖아요. 예. 그럼 리스타킹 해야 되네. 네. 그래서 4분기에 살 텐데 예. 주저할 때 차라리 미리 가격을 떨어뜨리고 리스타킹 사이클을 만들어내서 재고가 없는 게 이제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고 네. 다행히도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보고서 내면서 이제 추정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 이제 4분기에도 D램 빅그로스가 또 나온다. 그래서 한 4% 이상 나오지 않을까? 4에서 4.5%?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을 조금 세게 썼는데 한 6%까지도 잘하면 5.5에서 6% 정도 빅그로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네. 한 가지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아니 재고가 없는데 왜 가격이 안 올라? 그건 조금 시간이 남았고요. 이번 분기는 가격을 내려서 재고부터 처리해서 연말에 아주 헬시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순서가 가격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목표라서 네. 그래서 이번 분기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재고가 다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지금 19년하고 20년에 지금 증설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빅그로스가 많이 나올 거냐. 근데 이제 그 11월 4일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인텔에 대한 M&A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된 거거든요. 네, 중국.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이 인텔의 이 대련팹을 이제 인수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어졌는데 하이닉스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는 재고가 2주치 정도 있다 그랬어요. 뭐 대략 아마 10월 기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내년도 D램 빅그로스는 한 20% 정도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생산은 이제 미드 싱글이라고 미드 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13, 14, 15 뭐.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고는 없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내년에 수요는 한 20% 나올 것 같은데. 예. 하이닉스가 보통은 삼성전자보다 빚을 조금씩 더 내는 게 최근 2년의 추세였는데 거기서 미드 싱글 얘기하면 당연히 휴티지로 전환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11월 5일 이후가 되겠죠. 네.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D램이 이런 거였어? 근데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론도 되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많지만 네. 수개월 전에도 칭화유니 그룹이 한번 사실 1차 부도가 나서 뭐 그때도 굉장히 소액인데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채권값이 폭락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땐 부도라기보다는 부도 우려로 일부에서 했는데 뭐 의미 없는 숫자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네. 이번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1차 부도가 그러니까요. 나버리는 그림인데 예.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일단 칭화유니 그룹에 보내는 약간 경고성 메시지라고 니네 안 봐줄 수도 있대. 일단 금액은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한다고 보는 거는 억측이긴 해요. 예. 근데 2020년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중국 반도체 굴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1단계가 2020년까지 자금률 40%. 네. 그다음에 2단계가 2025년까지 자금률 70%. 예. 근데 올해가 1단계 마지막인데 그렇죠. 자금률이 17%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파운드리 한다고 했던 회사 하나도 뭐 사실은 뭐 돈 들고 뭐 그냥 날른 일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칭화유니 그룹도 제대로 된 이 낸드가 출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서 정부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제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뭐 당연히 네, 이거는 교도소 가야 되는 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확실한 이제 워닝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지방 정부에서 도와주면 될 텐데 사실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렇죠. 1차는. 예. 그러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회사한테 그냥 달라는 대로 캐파를 만들 수 있도록 전부 장비를 먼저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죠.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 교도소 보내면 어떻게?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일부에서 들리는 말로는 칭화유니그룹이 앞으로 이제 캐펙스를 진행하게 될 때는 네. 선지급금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돈이 더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네. 투자를 하는 건 지금 수십조를 갖다 했거든요. 네. 전에 그 도시바 메모리 뭐 인수한다 그러다가 못했을 때 네. 아마 많이들 잊었을 텐데 26.5조를 증자했었어요. 칭화가? 네. YMTC가. 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26, 7, 8, 9, 10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썼어요? 캐시 버닝이죠. 20몇 조를? 네. 아, 거기도 캐파 좀 늘리고 시생산 좀 하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오죽하면 2천억 가지고서 부도가 났겠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끝도 없이 이제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컨셉이고 원래는 이제 부채로 빌려줬던 걸 출자 전환하는 컨셉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도를 내니까 이제는 장비나 소재 같은 거 구매할 때도 녹록치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여튼 투자하면 중국 정부, 공산당, 인민은행 다 할 것이 다 끝까지 가니까 네. 넌 죽었어. 네. 너 기다리고 있어. 네. 시간 문제야. 이건데 그것도 신화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네. 벌어진 거죠. 이게 말이 26.5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낸드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냐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배임 횡령을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제기될 만한 얘기였는데 그게 딱 일정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굉장히 지금 보면은 재고도 적고 내년에 대해서 공격적인 증산이 없는 그림이고 네. 내년도 수요는 금년도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 칭화유니그룹의 YMTC는 낸드에서 끝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D램 사업부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D램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11월에 발생됐던 이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컨빅션을 갖고 메모리를 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땐 그러면 똑같이 들으면 D램 얘기를 들으면 누굴 더 사고 싶으냐? SK. 네,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더 상승률도 거기가 더 좋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10조 투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키옥시아는 뭐 상당히 우리 그 주의를 못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확 떴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이건 향후에 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열외. 네. 일단 열외.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낸드 업황을 내년에 나쁘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예.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은 웨스턴 디지털이 기본적으로 낸드를 자체 생산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예. 키옥시아랑 항상 5대5로 투자를 해야만 이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키옥시아에 이제 뭐 10조, 11조 이렇게 발표됐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예. 알고 보면 일단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합쳐서 10에서 11조 정도 되는 규모를 하는 게 일단 맞고요. 예. 투자는 그동안 너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을 노리고서 참고로 64단, 96단 다음에 3D엔드 일반적으로는 128, 뭐 그다음에 뭐 176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112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96에서 112단까지 가는데 투자비는 적게 드는데 수율은 금방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금년도에 상장을 노리고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해서 생각보다 키옥시아가 이제 빅그로스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 근데 지금 보면은 거기도 26.5조 밸류로 증자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뭐 16조, 17조 얘기가 나오면서 상장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키옥시아가 그러면 마켓쉐어도 떨어지고 아무런 투자도 없어서 끝내야 되냐라고 하면 키옥시아의 재무적인 투자자가 모두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키옥시아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의결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15% 들고 있지만. 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애들은 셋이에요.
첫 번째가 SK텔레콤이 돈을 넣은 베인캐피탈 네. 49.9%. 그다음에 옛날 주인 도시바 네. 40.2%.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포토마스크 만드는 호야 9.9%. 네. 그래서 그 셋만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키옥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용어가 좀 그 생소한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도시바죠. 도시바. 네, 도시바가 메모리를 분사해서 네. 그때 자금 조달 어려워서 네. SK그룹도 돈 넣고 해가지고 네. 새롭게 만들어서 상장시키려고 하는 게 키옥시아라는 네. 회사예요. 그죠? 네. 참고로 키옥시아가 또 이름도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네. 건데 그 키옥시아의 키옥이 기억입니다. 기억. 네. 메모리. 한국말로? 네. 네. 기억하다 할 때 기억. 네. 그래서 말이 이제 이제 키옥 더하기 시야 해가지고 이제 네. 어떤 세상 해가지고 메모리로 만드는 세상에서 키옥시아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그 SSD 장사 같은 거 할 때 네. 자기 이름 달고 팔면 좋은데 도시바는 기억을 하는데 키옥시아는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좀 생각이 짧은 거야. 그죠? 네. 아마 키옥시아 아마 이름 아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 그러니까. 안 되실 겁니다. 네. 무슨 뭐 제약회사도 아니고 네. 그런 느낌. 근데 일단 여기서 올해 그래서 사실 그 112단으로 넥스트로 넘어가면서 아직도 64단 비중이 높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여름에 다시 상장을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돈은 쪽에서 캐시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너희는 엔터프라이즈 SSD도 마켓쉐어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체 마켓쉐어도 떨어질 것 같고 기술도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성장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인데 네. 지금 보면 이제 또 삼성전자가 낸드 투자를 세게 할 거라는 사실 소문이 굉장히 좀 장비업계 위주로 좀 많이 나 있는 그림이니까 네. 이대로 가면 내년도 업황이 망할 수도 있는 컨셉이니까 오히려 투자를 메가팹을 하나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21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그 낸드 업황에 영향을 미칠까? 아니죠. 요거는 기사를 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신문 기사를 보지 마시고. 예. 그 회사가 어나운스먼트란 걸 보면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게 22년 봄에 페이즈 1이 완공이에요. 건물이 네. 내년도 업황에 영향을 안 줍니다. 전혀 안 주겠네요. 전혀 안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삼성전자도 뭐 지금 보면 이제 7세대 V낸드가 뭐 170단 얘기도 있지만 또 192단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좀 유동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내년 1월이나 올해 말부터 막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일단 7세대 V낸드가 회사에서 밝혔다시피 이제 듀얼 스택으로 처음 가게 되니까 그동안 그냥 싱글로 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준비하다가 이제 발주가 나가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보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이 내년에 막 캐파가 돌아가고 삼성전자가 투자 세게 하는 게 막 뭐 한 3분기부터 막 낸드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 투자가 상당히 많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년 말이나 그렇군요. 2022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고는 많이 소진해 놓은 상태고. 지금 그래도 디램만큼 좋진 않아요. 어쨌든 네. 전보다는 조금 소진해. 네, 지금 보면 3분기가 굉장히 이제 그 재고가 확 올라가는 타이밍이었어서 네. 그때 충격이 셌고 4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가격은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기본적으로 좀 업턴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있어서 낸드도 생각보다는 내년 업황이 괜찮습니다. 근데 낸드 쪽에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좀 취약성을 갖고 있는 네, 업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텔과 이제 그 M&A를 하면서 네. 그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 사실은 야, 우리 사고방식으로 뭐 SK가 인텔을 사? 그것도 사실 센세이셔널한데 네. 근데 낸드 쪽이어서 더 주목을 네. 받는데 우리 김영우 이사께서 보시기에는 그 M&A 딜이 네. 어떻게 낸드 수급 내지는 SK하이닉스의 수지에 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좀 설명드렸을 때 좀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게 이제 MEC라는 이제 컨셉입니다. 예. 그게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제가 좀 가급적이면 쉬울 텐데 이게 좀 그림 같은 거 화면 네, 저희가 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보고서 아닙니다. 아니죠. 반도체 네. 보고서의 11에서 13페이지. 네, 네. 그걸 한번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데 예. 맨 밑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인데 예. 그 인프라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쿠버네티스,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예. 컨테이너. 그러니까 뭐 구글에서 일부 기술을 갖다 쓴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에 그런 기술들의 기반 위에서 예.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애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럼 그런 클라우드 위에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하는 기업은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가 되는 그게 뭐 그런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기술들이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수는 이 클라우드 피라밋의 역순이에요.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제일 많아요. 예.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은 확 줄어들어요. 예.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하는 기업은 아주 극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 인공지능 시대가 다 온다라고 했는데 언제 올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뭐 10년 전하고 대비하고 3년 전하고 대비해도 놀라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원래 얘기하던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는 아직 안 왔죠.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하면서 갖고 있는 이 노하우들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뿌려줄 수 있을까?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해에 출범했었던 구글의 이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하는 그 클라우드 게임 하는 이제 스타디아라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소강 상태에 있고. 어디가 있는지 그거 한때 엄청 회자됐는데. 네, 회자는 많이 됐는데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번에 엑스박스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시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시겠다고. 네. 그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그럼 이제 보면은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트리밍 하는 게임은 사실은 내가 들고 있는 단말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액션을 취하면 이쪽 서버에서 결과값을 화면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으로 받으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구글은 내가 처음에 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어차피 전화를 해도 뭐 이제 그냥 전화 가지고서 연결을 하거나 뭘 해도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망 통해서 갖다는 올 수 있거든요. 내 데이터 센터까지. 그럼 전 세계에 그걸 퍼뜨리려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 소위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 없도록 다 클라우드 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안 좋은 걸 보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이거보다는 통신사랑 차라리 손을 잡자. 네. 통신사랑 손을 잡고 부가 서비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서비스 전용으로 넣어줘. 우선순위에서 넣어주면 그냥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엑스박스 X가 출시되면서 네. SK텔레콤하고 정액제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통신사 전에는 그런 적 없었죠. 처음이에요. 네. 아 글로벌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망 중립성 아니냐. 네. 망 중립성이니까 대신에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특별 배려를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일반으로 쓰세요가 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랑 하게 되면 정액제 내고 전용 라인처럼 서버를 가상화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통신사도 돈 벌어 좋고 통신사도 돈 벌어서 좋고 우리가 게임 할 때도 화면이 바로 와주는 그. 근데 그게 4G 때는 안 됐는데 네. 5G가 되면서 이제 그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아, 그래서 게임도 이게 데이터 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인데 이게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것도 게임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게 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앞에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0.3초, 0.5초 내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마존 서버로 보냈다가 갖고 와서 액션을 한다? 1초 걸려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네, 영원히 이제 뒤처지는 서비스가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통신기지국, 바로 이제 기지국에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있어서 이상하게 뛰어들었어. 그럼 거기서 바로 이제 쏴주는 거죠. 네. 왼쪽으로 피해. 아니면 뭐 급브레이크를 잡아.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면 수많은 엣지 디바이스들이 모든 거를 인공지능에 대한 제대로 예.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 최대한 기지국에 가깝게 그러니까 발생하는 데이터에 가깝게 컴퓨팅 파워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클라우드는 전부 피라밋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 클라우드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이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은 이제 그 멀티 제품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 엣지 단에서 컴퓨팅을 해준다 그래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 그래서 아, 그렇게 되는군요. MEC라 그런데 옛날에 그래서 클라우드가 너무 높으니까 야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거를 안개로 깔아봐 그래서 그걸 이제 포그 컴퓨팅이라고도 불렸었어요. 예. 안개로 깔린다 해서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가 컴퓨팅을 할 때 데이터가 있는 스토리지랑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보통 CPU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야, 나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보내줘. 그럼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CPU 있는 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네트워크 쪽에 붙어 있는 CPU가 계산을 해서 다시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저장을 시키는데 네. 엣지 컴퓨팅을 하는데 못하러 데이터를 저장시킵니까? 그러네. 로직단에서 일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트워크 관리자는 있는데 앞으로의 구조는 CPU가 그러니까 뭐 GPU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컴퓨팅 파워가 데이터랑 바로 붙는 거죠. 최대한 엣지 디바이스에 가깝게. 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으면 결과값만 쏴주는 그림이에요. 네. 그럼 이 그림을 앞으로 누가 잡으면 좋을까요? 컴퓨팅 파워는 인텔, 스토리지는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MEC라는 환경에서 지금 네. 보면은 아주 큰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 예. 전에는 제가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그걸 CSD라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들으면 어려우시거든요. 앞으로는 스마트 SSD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11월 11일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드디어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는 건데 전엔 컴퓨팅 파워가 전부 다 뭐 엔비디아의 뭐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가지고서 아마존이 해요. 아마존만 해가지고는 우리 이제 뭐 각 개별 국가에 있는 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로컬 텔코 예를 들어 SK텔레콤하고 손을 잡고 바로바로 바로 서비스를 해주면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와 로컬 텔코가 손을 잡고 가입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면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답을 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왜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느냐. 엣지 컴퓨팅 많이 들어봤는데 그 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예전에 4G 때, LTE 때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비스 수준이 낮았고, 네. 그때는 주로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인텔의 X86 CPU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CPU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코어 수가 적으니까 동시에 여럿이서 접속을 못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한히 IoT 디바이스들이 늘어나야 되니까 네. 병렬로 처리하려면 GPU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GPU는 있어야 되는데 통신 네트워크를 내 맘대로 조정하면 좋겠어. 그래서 CPU 그림에서 GPU 더하기 필드에서 내가 필요한 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좋겠어가 바로 FPGA가 됩니다. 네. 그래서 CPU 시대에서 GPU FPGA 시대가 왔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해보니까 조금 더 이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긴 하더라. 근데 전기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24시간 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죠. 인텔이 스마트폰에서 왜 망했을까요? 명령어가 복잡하니까 회로가 복잡하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배터리 소모. 네, 그래서 배터리 소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전력 소모가 중요하니까 명령문을 확 줄이고 회로 구조를 단순화한 이제 그런 이제 CPU 코어를 넣은 제품이 그게 바로 ARM 기반의 AP들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텔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시장에서 완전 네. 도태된 거죠. 근데 그럼 이게 이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의 또 다른 용어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럼 지금 인텔 상황은 어떨까요? 모바일에서 존재감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CPU에서 GPU FPGA로 갔다가 GPU는 중요한데 계산도 해야 되니까 ARM 기반 명령문이 적은 리스크 계열의 ARM 기반 코어 CPU를 ARM이라는 쓰고 싶어요. ARM 얘기예요. ARM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퀄컴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이제 이 AP를 만드는 업체들이 ARM의 설계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이 ARM이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GPU를 잘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기술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걸 극복하고 훨씬 더 좋은 AP를 만드는 회사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엔비디아?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스마트폰용 AP를 안 만들죠. 어. 하나가 애플, 또 하나가 퀄컴. 퀄컴. 아주 재밌는 그림이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외판을 애플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엄청나게 좋아하죠?
퀄컴이 엄청나게 좋은데 네. 이 시장이 지금 보면요 클라우드 시장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네. 대신에 상승률은 이제 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상승은 계속 세게 하겠지만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낯설어하는 것만큼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 지금 방방곡곡에 기지국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깔았나요? 안 깔았죠. 이제 그냥 협정 맺어서 시작해볼 뿐이에요.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뭐가 될 거냐?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MEC가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들이 하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돌아가는 로컬 단에서의 투자는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럼 시장 성장은 좋겠구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지국에다가 컴퓨팅 파워를 붙여준다 그랬으니까 네. 거기서 글로벌하게 1위 업체는 원래 누가 돼야 될까요? 통신 기지국에서 1등 하는 데가 어디냐? 화웨이입니다. 근데 얘네가 AP를 만들죠. 하이실리콘. 화웨이 더하기 하이실리콘이 원래 이 시장에서 마켓쇼 50%를 예상하던 석권을 예상하던 업체였어요. 근데 아웃. 1위 업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나 GPU 되는데 나도 AP도 되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퀄컴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퀄컴은 이 하이실리콘의 빈자리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림인데 600불 이상 스마트폰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아주 명확하게 애플하고 화웨이가 양분하고 있어요. AP로 환산을 해보면 그럼 애플하고 하이실리콘이 양분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하이실리콘이 아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 중에서 화웨이하고 거래를 하게 해주세요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업체는 퀄컴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퀄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좋은 이유가 그 퀄컴 거를 우리가 수주하니까. 아. 그런 그림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퀄컴 관련돼서 그럼 수주를 하게 되면 후공정을 다시 대만이나 중국 가서 할까요? 예. 한국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몇몇 회사들 검용되고 그렇죠. 있는 거. 그런 거죠. 거기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뭐 커넥터 얘기도 있고 왜 부품 업체들 있잖아요. 뭐 종목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다 관련주 딱 치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름대로 수혜를 받느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이엔드 파운드리가 도대체 뭘까? 그런 용어 잘 쓰지도 않는데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최신 제품은 삼성전자, TSMC 같은 기업들이 만들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도 그보다 떨어지는 데들은 뭐 UMC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데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내년에 7나노 AP가 다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텐데 그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못 만들죠. 그래서 소위 두 개의 기업이 과점할 수 있는 하이엔드 파운드리 수요가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SML의 EUV 쇼티지는 내년까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네덜란드 간 거군요. 그렇죠. 그거 주문하러.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갖고 오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TSMC 내년 실적이 꺾이느냐 안 꺾이고 지금 보면 비용 전가를 누구한테 하느냐 AP 업체들한테 하는 거고 AP 업체들은 그 비용 전가를 스마트폰 업체한테 하는 거고 그 비용 전가를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받게 됩니다. 비싸지는구만.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그러면 아까 그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소위 스마트 SSD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럼 거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는 누가 하면 될까요? 인텔. 그럼 거기 들어가는 SSD는 누가 할까요? 앞으로 그게 바로 SK하이닉스가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 쓸까요? 그거는 그 SK하이닉스 간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자기네 제품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CPU도 이 모바일 쪽, 요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쪽으로는 준비가 좀 안 돼 있고 예. 공정미세화도 안 돼 있으니까 사실 TSMC한테 맡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GPU도 없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10월 20일에 이제 공시가 나가고 그다음에 10월 31일에 공시 이후에 이제 즉 이제 대련 팹 이제 이 낸드 사업부 매각 이후에 인텔이 최초로 공개한 신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GPU입니다. 23년인가 만에 나왔대요. 네. 제네럴 퍼포스 GPU, 엔비디아 같이 해보려고. 아 물론 인기는 엔비디아를 지금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런 제품을 보여줬다라는 건 이제 의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FPGA 업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알테라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제품은 다 있는데 저전력으로 못 만들고. 앞으로 뭔가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가롭게 낸 데에다 캐펙스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당겨와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딜의 구조도 70억 달러를 먼저 받는 그리고 오히려 25년 되면 20억 달러를 주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버 디램 같은 거 지금 인텔이 서버 사업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디램 많이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전에 조인트 벤처를 했었던 마이크론 거 위주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 팹을 팔면서 돈을 받고 네. 그 돈을 준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인텔에다가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거죠. 물건을 납품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건다 이거죠.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그 CIS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걸 한다라 그러면 인텔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한때 마켓쉐어 90%까지 갔었던 모빌아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 지금 주로 ST마이크로의 이미지 센서 저기잖아요. 저기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건데 이제 그때 인수할 당시에는 마켓쉐어가 높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기가 이제 이 모빌아이가 인텔 건데 지금 보면 ST 마이크로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네. 이미 센서 경쟁력만 높아지면 얼마든지 거기에도 납품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네트워크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전력 반도체라고 불리는 파워 반도체가 필요한데 참고로 이 부분은 이미 SK 실트론이 듀퐁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어요. 주로 네. 이제 그런 웨이퍼에서 만드는 게 바로 파워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물론 오늘은 좀 빠졌어요. 네. 10만 원 저항을 받으면서 네. 오늘 좀 빠졌는데 어쨌든 참 그때 이 개별 종목들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6만 전자에서 버텨주는데 SK 하이닉스만 그냥 이제 버려버린 주식처럼 이렇게 하다가 네. 그 인텔 그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이 그냥 다시 살아버리는 그 구조가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인텔 얘기 나오면서 첫날엔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퀄컴이나 엔비디아였으면 이제 처음부터 날아갔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갈 길이 먼 SK냐. 아, 인텔이냐가 되니까 좀 그림이 안 좋던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실 그 여러분 그 IT에 관심이 많지 않으시거나 그리고 이 반도체 이 김영우 이사 이 방송을 자주 안 들으신 분은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영어도 많이 나와서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김 프로는 다 이해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제가 이해하죠. 네. 네. 근데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좀 여쭤보고 정리가 되는 거를 또 여러분께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사실 오늘 디스플레이 얘기도 있고 2차 전지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보다 2차 전지 얘기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여쭤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전화 말씀 두 개만 들으시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주식 찍고 너무 어려워.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대표 우량주에 쉽게 투자하세요. 킨덱스 미국 S&P 500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보수가 비싸지 않을까? 국내 상장 해외 ETF 중 최저 보수 연 0.09%. 미국 상장 ETF 수준으로 부담 없이 투자하는 킨덱스 미국 S&P 500 ETF.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대표 IT 종목뿐 아니라 헬스케어, 소비재 등 산업별 우량주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네. 킨덱스 미국 S&P 500 ETF. 투자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 설명서를 꼭 참고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의 트루프렌드, 한국 투자 신탁운용.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아, 비나님이라는 분, VINA라는 분이 지금 채팅창에 쓰셨는데, 김프로님 저 태어나서 처음 오늘 주식 샀어요. 아, 처음.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주식을 하기 전과 주식을 한 이후의 인생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는데 행복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저희 전화를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3%TV 다이어리입니다. 이제 2021년 다이어리인데 이걸 딱 열면 이렇게 딱 습자지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매월 올해 12월부터 매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신 투자자들 12월에 딱 붙잖아요. 정체진 프로가 황소상을 들고 여러분들께 주는 메시지와 사인을 이렇게 해서 13분 아 아니군요. 염승환 차장하고 김영겸 과장 또 우리 시황하시는 박재영 차장은 또 한쪽에 들어갔으니까 15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투자의 금원을 쓰고 사인을 해서 그리고 정식 칼렌더 일정표 격언들 저희가 다 담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 3%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연말에 우리 어려운 아직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어디다 쓸지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와 얘기를 더 이어갈 텐데요. 지금 지난주인가요? 네. 이번 주입니까? 지난주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네. 아시죠? 그 테슬라. 네. 중국에서. 네. LG화학, 싹쓰리.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뉴스 나오고, 여기도 말이에요. 뭐, 네. 어쨌든 굉장히 좀 큰 변화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게 반도체에 비하면 훨씬 좀 더 쉽게 전달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보고서 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보면은 뭐 알맹이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좀 국내 언론 보도가 약간 좀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아마도 그거는 뭐 100만 마일 가는 배터리 공개한다더니 안 했다, 뭐 로보택시 보여준다더니 안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다. 예, 그렇죠. 또 할 겁니다. 예, 매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2, 3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딱 오픈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신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를 제시하는 건데 네. 이번에 제시한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이유는 테슬라가 이제 2만 5천 달러짜리 이제 차를 공개하겠다라고 한 거죠. 3년이면.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배터리 값이 얼마인데요? 근데 가능해요. 이게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밸류에이션 할 때 어떤 거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기차 쪽은 굉장히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뭐 제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이제 좀 그 뭐 제 보고서에도 좀 실어놨는데 글로벌하게 어떤 차들이 어떤 용량의 배터리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국에서 예. 공인 연비가 있잖아요. 예. EPA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인 연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킬로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채택한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마일을 가는지도 공인 연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네. 심지어는 같은 회사 배터리를 쓰고도 항속거리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우디하고 지금 보면 BMW하고 차이 나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우디하고 포르쉐는 예를 들어 좀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똑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GM에도 누가 들어갈 거고 뭐 이제 또 LG화학이 또 다른 데 들어갈 거잖아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제 그 자동차들은 예를 들어 90kW 아워 정도의 배터리를 달고도 뭐 200마일 정도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8.2 뭐 40 뭐 킬로와트 아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40, 150마일 심지어는 이게 킬로와트당 아워 이 마일이 3이 안 되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종이. 테슬라가 스탠다드 레인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모델 3가 5마일이 넘게 나와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5kWh만 달아도 니산 리프만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BMS 기술력이 배터리를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항속거리가 50, 60%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그림이고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그걸 달성한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말에 업데이트한 이후에 테슬라가 화재가 잘 안 납니다. 네. 금년도에 화재 얘기 잘 못 들으셨죠. 원래 막 불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해 말 업데이트부터는 얘기가 달라졌고요. 네. 심지어 금년 10월 업데이트한 다음에는 네. 항속거리가 같은 차인데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일반적인 배터리는 다 시간 지나면은 꺼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더 적은 용량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꼭 더 적은 용량일 필요 없이 네. 더 싼 코발트가 안 들어간 코발트 프리 네. 혹은 인산철계 LFP 배터리 가지고서도 그걸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그럼 25,000불이 얼마나 싼 건가? 25,000불은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두 번째로 싼 가격에 해당됩니다. 가장 싼 거는 그 미니에서 나오는 미니 쿠퍼. 그건 진짜 정말 작은 차니까 그런 거고, 그게 지금 한 23,250불이에요. 완전 베이스 프라이스가.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현대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니산이 만든 초저가형 리프. 그게 25,250불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거 뭐죠? 아이오닉 이런 거보다 훨씬 싼 거죠. 그런 거예요? 훨씬 싸죠. 오. 그걸. 엄청 싼 거네. 네. 그걸 내겠냐, 안 내겠느냐라고 네. 하면 그거 낸다니까요. 충분히 낼 수 있고. 나중에 그리고 아까 워렌 버펫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워렌 버펫 같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보험사 있었어요. 제 첫 직장은 보험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경험표를 얻는 거였어요. 근데 그 경험표를 얻어야지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네. 여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리얼타임 경험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테슬라의 이 운전자들은 보험을 어디 거를 쓰는 게 쌀까요? 테슬라 보험이요. 이거는 이미 뭐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그 추세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보험은 그냥 거저먹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보험표를 이미 경험표를 아니까.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제일 귀찮았던 게 타이어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정비하러 가는 게 귀찮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앱으로 예약을 하면 그냥 와서 해주잖아요. 100불에. 예약 시간 맞춰갖고. 밑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근데 사실은 기존 차를 타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시간하고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이렇게 구독 경제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뿌려줄 수가 있는 그림.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팔아서 돈 벌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간다. 하드웨어로도 돈이 되는데 구독 경제로 더 들어오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데이터 모기가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독점적인 위치가 아니니까. 근데 25,000불짜리를 테슬라가 내는 거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경쟁 업체들인 안티 테슬라 진영은 그럼 25,000불짜리 솔루션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되는 거냐? 안 낼 수 있을까요? 안 내면 망하죠. 그렇죠. 내야 되는데 지금 주주들도 다 난리예요. 네. 자, 그래서 그 GM이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네. 그래서 본 거는 25,000불짜리 차 얘기를 하면 처음에 미쳤다고 할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내면 내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GM이 지금 보면은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30종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40%까지 전체 승용차 판매 40%까지를 전기차로 한다 그랬거든요. 네. 올해 3월 달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3월 달에 2025년까지 12개 낸다 그랬었어요. 12개 한다던 기업이 18개가 늘었어요. 기종이 총 30개. 네. 거의 두 배, 세 배. 근데 그거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의 증설 계획에 그게 반영이 돼 있을까요? 안 됐겠죠? 안 돼 있죠. 쇼티지네. 네. 그럼 이제 이쪽에서 할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투자할 거다. 2차 전지 업체들한테만 맡길 수 없으니까 내가 투자할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2차 전지 업체 캐파 늘어나는 거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약된 건 없는 거죠. 계약된 게 없는데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GM이나 심지어 포드도 자기가 한다 그랬잖아요. 포드의 2차전지 특허가 몇 등에 들어있을까요? 상위 20위 안에 없습니다. 2차전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는 해야 되는데 네. 내 기술이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기술로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테슬라하고 도요타 정도를 빼놓고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양산할 때 누구를 끼고 하느냐. 양산 업체를 끼고 하죠. 이번에 LG화학도 그런 케이스죠. 네. 뭐 엄청나게 가격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건식 공정 만약에 우리가 만들면 너희한테 이식을 해주겠다. 대신에 가격을 싸게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도요타는 그렇게 전고체 얘기하지만 누굴 끼고 하죠? 파나소닉을 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GM하고 포드나 이런 기업들이 다 자기네가 한다고 하고 지금 보면 폭스바겐도 긴 그림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2개 한다던 기업이 30개를 하는 18개가 플러스가 된 게 GM만의 일일까? 살려면 다 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하고 네. 아예 달라지는 게 2만 5천불은 자동차로 보면 비세그먼트예요. 네. 정말 보급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2만 5천불짜리 전기차가 쓸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테슬라니까. 그게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2만 5천불짜리 전기차는 이게 가격이 낮은 거기 때문에 수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 수요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 쪽도 그렇지만 앞으로 베트남 같은 데에도 충분히 앞으로 진출할 만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해도 거기에서 2차 전지 준비해서 팔려면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22년 말 23년이 되면은 배터리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스쿠터 시장도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배터리 업체들이, 아, 완성차 업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투자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조달이 안 되는 거면 쇼티지일 거 아닐까요? 쇼티지죠. 근데 이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완성차랑 2차 전지 업체가 서로 뭐 박 터지게 터진다, 뭐 싸울 거다, 그래서 나중에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한다고 해서, 그럼 소재를 아무거나 쓸 수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검증된 걸 써야만 합니다. 즉 2차 전지 소재는 기존 소재 업체들이나 기존의 소재에 진출하려고 했었던 준비된 업체들 거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공장을 늘리건 네. 2차 전지 업체들이 배터리 공장을 늘리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동박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도요타가 하면 필요 없어지냐 GM이 하면 필요 없어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음극재들 당연히 똑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테슬라가 불러온 나비 효과들로 인해서 전부 자동차 회사들이 물량 계약된 것도 없는데 일단 숫자부터 지르고 보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뭐 영국 정부 2020년부터 네. 2030년부터 네. 그거 못 팔게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뭐 그 10년 딱 됐는 10년 남았는데 네. 2028년도에 네. 그 화석연료차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걸 또 리세일 밸류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세일 밸류로 보시면 지금 디젤차의 2030년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죠 폐차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 쪽이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48V짜리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타보시고 얘기하시면 이제 그건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뭐 되게 유명한 이제 튜닝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블로그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모델 X 시승을 했다 했는데 뭐 이러저러한 점은 뭐 부족했고 이러저러한 점은 좋았다는데 문제는 내린 다음에 본인 차가 이제 그 람보르기니 우루스 SUV를 했는데 네. 오히려 모델 X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가격 차이는 한 10배 날잖아요. 10배. 치고 나가는 힘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경제성을 자꾸 얘기하지만 네.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2만 5천불짜리 전기차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로드맵들을 굉장히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테슬라의 나비 효과가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신규 수주는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많이 계속 나오죠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건 특허 분석해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캐파도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모자라고 소재 같은 경우는 누가 캐파를 늘리건 간에 그 소재 안 쓰면은 폭발할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뭐 분리막 듣도 보도 못한 제품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진짜 화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림 자체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기후 얘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까요? 미국도 다시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온 거죠. 바이든? 그럼요.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뭐 자기 공약에도 냈으니까. 그럼 한국도 이미 선언을 했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향성은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 그림이고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충전소도 생각보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기사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주유소가 변하고 있어요. 뭐 그게 미래에 맞는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충전을 정말 충전소 가서 그렇게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유소들이 지금 충전소로 변하는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서 제 SDI 보고서 제목이 주유소도 변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2차 전지와 서플라이 체인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뭐 당장 지금 제가 2021년도 1월 달에 차 바꿔야지 그리고 네. 차를 딱 고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자. 이게 9년 정도 지나면 이게 폐차네. 폐차죠. 리세일 밸류 제로네. 제로. 아니 뭐 폐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고철값 받고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직 한참 저 한데 남은데. 그런데 돌아다니는 차가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뭐 1억 2억 주고 뭐 명차 이런 아유 그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2030년 뭐 35년 40년이라는 게 네. 사실 그 숫자보다 훨씬 앞당겨서 맞습니다. 구현될 만한 왜냐면 차는 네. 우리 소비재 중에 제일 비싼 거잖아요, 사실. 네.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렇다고 갑자기 지구상에 없던 배터리 회사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근데 좀 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에는 중국이 직접 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유럽에는 중국이 이 빈자리를 이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다가 서로 지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은 또 좀 잘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유럽에서 늘어나거나 미국에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LG화학의 그 말레이시아 쪽 진출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원래 아마 2만 5천 불 얘기를 듣고서 발표는 못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차들이 나오면 심지어는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뭐 니산 걸 만들든 이런 데 네. 뭐 이제 뭐 다른 쪽 자동차 회사에 팔아야지 정도였지만 예. 이제 2만 5천 불짜리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일부를 가지고서 이제 전기 스쿠터까지 가는 그림이면은 예. 그쪽도 증설을 해야 되는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재는 이쪽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죠. 김영우 이사께서 11월 10일서부터 11월 24일 사이에 굵직굵직한 보고서를 네 편을 냈어요. 아, 네. 그죠? 네. 첫 번째가 콘솔 vs 클라우드 게임 MEC의 답이 있다. 오늘 약간 설명한 거예요. 그죠? 아, 그죠? 요게 있고 11월 17일 날 반도체 연간 전망 더 넥스트 웨이브 업 IT 슈퍼 사이클 이것도 MEC. 그죠? 네. 이렇게 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얘기한 건데 2차 전지 연간 전망 테슬라 vs 안티 테슬라 2차 전지 공급 부족의 시대.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디스플레이 연간 전망 From Reality to Metaverse. 이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미래 디스플레이 전쟁의 서막. 이제 이건 디스플레이 전쟁 한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형태로 네. 어떤 형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어떤 형태로 전달 드릴지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김영우 이사를 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부에는 아마 SK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네. 후반부에는 LG화학 등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뷰를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 아시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김영우 이사가 지금 가격이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큰 웨이브, 큰 흐름의 어떤 변화의 모멘텀일 수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SK증권 가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한테 또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저희 시내 자료실에 또 여러분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7시 30분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